새벽부터 와서 예전에 김해에서 김포공항까지 비행기 타고 또 갈아타서 여기 삼성동 온 여학생 있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혼자 못 가겠어요. 비행기 멋지게 타고 혼자 가서 해내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진정성, 이 프로그램을 하면 할수록 안녕하세요. 밝은 미래교육 11년차 미국 교환학생 전문가 자롭게 생긴 염쌤입니다. 저희 밝은 미래교육이 10년 전부터 교환학생 이 업계에서 국내 최초로 담당 선생님이 외부 강사나 이런 선배님도 말고 우리 아이를 맡은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하는 프리미엄 사전 적응 교육을 시행해서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사전 교육을 개설한 후에 사실 다른 것도 하는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하고 그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보는데요. 프로그램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 난이도를 알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마음이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업계가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외부 강사 선생님이나 선배님들의 강의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밝은 미래 교육도요.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갔지만 선배님들 외부 강사 초청도 많이 하고요. 특별한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선배님들에게 어떤 과목을 배우고 어떤 내용을 배우는 거 다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재능 기부로 한다라는 거는 아마 정말 놀라울 겁니다. 실제로 토요일 날 오전 시간에 3시간을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수고해서 사전교육을 제공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사전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 중고등학생 학생,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알선하고 수속으로 끝나는 옛날에 이제 어학연수 시장이 그렇게 유명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학원이라는 용어가 알선업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용어 유학원이라는 말 쓰기가 그래서 저도 좀 꺼려져요. 그게 안 좋은 말이 아니죠. 같이 중립적인 말일 텐데 어감이 좋지가 않게 들리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이 공립교환학생, 중고등학생 대상 뭐 유학이나 이런 거는 그냥 뭐 수석 알선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노고와 감정노동값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이 업계인분들 그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사전교육을 만든 거는 이 스마트폰 세대가 되면서 대인관계력이 사실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 학생들은 저희는 몇 년 전에는요 그냥 핸드폰 안 들고 가겠어요. 그래도 너무 잘 지냈어요. 그냥 호스트 집 전화기로도 하고 호스트 컴퓨터로 가끔씩 뭐 페이스북도 하고 영상 통화하고 그 정도면 됐던 거예요. 현재 충분히 집중했는데 지금도 집중을 온전히 못하는 아이들은 SNS 때문이에요. 어쨌든 저희는 우리 선생님들이 외부 강사가 아닌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를 보고 관찰하고 관리하면요 아이가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현재 얘가 어떻게 지내겠다는 게 예상이 다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 터치를 해주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해요. 가고 나면 이건 어떤 유학회사에서도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코디네이터나 현지인과 관리가 해준다? 그게 쉽겠어요. 미국 분들은 어느 누구도 한국 사람처럼 뭐 엄청 케어하고 이거 잘 안 돼요. 안 합니다. 굉장히 어른처럼 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기 전에 승부를 봐야 돼요. 가기 전에 선생님들 한 팀이 돼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내게끔 도와주는 거. 이건 내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자립시켜야 완벽하게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5년까지도 아이들을 맡으면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함께 하거든요. 업앤다운을.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성, 인성, 대인관계력, 문제해결 능력이나 이런 미국의 같은 선진국에 꼭 필요한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응력이 떨어진 게 안타깝지만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저희도 막 학생을 까다롭게 뽑고 돌려보낸 케이스도 많고 그런 거죠. 정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춘기는 옛날 스마트폰 세대랑 다르다라는 거죠. 사전교육을 저희는 또 효과는요. 아이들이 서로 가까워져서 우리 학생들이 미국 갈 아이들이 한마음이 되니까 같은 동료애를 가지고 현지에서도 서로 힘이 되게끔 시너지 효과를 내요. 서로 연락하면서. 그리고 애들이 부산, 광주, 김해, 남주, 남해 이런 데서 KTX 무슨 버스 타고 새벽부터 와서 예전에 김해에서 김포공항까지 비행기 타고 또 갈아타서 여기 삼성동 온 학생이 있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혼자 못 가겠어요. 비행기 멋지게 타고 혼자 가서 해내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진정성, 이 프로그램을 하면 할수록 정말 많이 전문가라는 건요 많이 깨져보고 아파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전문가가 돼요. 너무 아파하니까 대비하게 되고 자꾸 고생을 좀 더 막으려고 길을 찾게 되고 방법을 찾는 거죠. 저희가 이 모든 걸 재능 기부로 합니다. 돈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만의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헌신하면서 한 팀이 되는 거. 이게 부모님들에게 계속 부모님들이 소개해 주시고 신뢰해주는 비결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밝은 미래 교육 11년차 미국 교환학생 전문가 자롭게 생긴 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